안녕하세요. 불빛마당입니다. 여기는 불빛마당의 다오리 농장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다오리 농장으로 출근을 했어요. 역시나 풀들이 어찌나 많이 자랐는지요. 풀을 쳐다보다가 풀 속에서 반짝이는 꽃들이 있어서 얼른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와인컵 지손이가 몇 송이 피었어요. 제가 오지 않은 동안에도 꽃들이 피었는지 꽃이 피었다가 진 자리도 많이 보이고요. 장미도 몇 송이 피어서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오늘 다오리 농장에서 제일 눈길을 끄는 애들은 팜파스 글라스입니다. 물론 풀들이 제일 눈을 사로잡지만요. 그 중에서도 팜파스 글라스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배롱나무도 꽃을 피웠고요. 화살나무는 벌써 단풍이 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독간 앞에는 여전히 봉숭아가 많이 피었습니다. 씨앗도 많이 맺었는데요. 올해는 씨앗을 따다가 다오리 농장 들어오는 길목에 양쪽으로 씨앗을 심어서 꽃길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얘들은 좀 작살나무 열매예요. 벌써 보랏빛으로 살살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얘들이 보랏빛 구슬로 연걸게 되면 그때가 가을이지요. 아직은 가을을 이야기하기엔 빠르지만 그래도 색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가집니다. 다오리 농장에는 팜파스 글라스랑 화살나무랑 종려나무랑 그리고 배롱나무까지요. 여러가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나무들은 자리를 다 잡았고 코너별로 야생화만 옮겨 심으면 그런대로 정원의 모습이 갖추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하늘도 팜파스 글라스에 편인 것 같습니다. 싹지는 애초기로 풀을 베고 있는데 저는 풀을 조금 메다가 지쳐서 꽃만 바라보다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풀을 쳐다보면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하늘과 꽃과 나무와 팜파스 글라스만 쳐다보고요. 높은 곳으로 바라봐야 풀이 안 보이죠. 날씨가 시원해지면 그때 일해야지 하면서요. 불빛님들도 너무 열심히 일하시지 말고요. 저처럼 게으르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면 그때 곡으로 일을 하면 되겠지요. 비파나무 시원한 잎사귀 보시면서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세요. 모두들 건강하게 여름 잘 지내십시오.